왔어? 야,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된다. 그 나무 접시 있는 뒤쪽에. 아, 이거? 아. 이거 좋다, 이거. 내 옥상. 여기서 맥주 하나 딱 들고 와가. 혼자 이렇게 딱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고. 뭐 그러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편해지고. 뭐 그렇다. 한잔하자. 아이고. 우럭이 많이 몰아. 뭐 자르면 더 잡으면 되니까. 우럭 이거는 이제 딱 바로 잡아가면 뭐야 최고 맛있다. 아, 조개구이를 해담을 걸 그랬나. 이어서 불피아가 그릴에 불피아가 먹으면 맛있거든. 그거는 이 다음에 올 때 내 사다 놓을 테니까 가리비하고 키조개, 가리비하고 키조개만 하면 되잖아. 그거 내 사다 놓을 테니까 다음에 먹자. 그래, 요새는 좀 어떤데? 아직 많이 힘들지? 아휴, 그래, 임마. 그럼 자주 자주 좀 없나? 혼자 있어봐야 안 좋은 생각만 계속하고, 혼자 생각하고, 판단하고, 그러다 보면 끙끙 앓고, 그러면 안 되지. 자꾸,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라니까. 더 우울해지고. 맨날 혼자 생각해봐야 혼자서 내리는 결정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다. 내가 그랬잖아. 니 몰랐지? 나도 그랬다. 그거 뭐고 SNS나 유튜브 영상 보면 그렇잖아.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맨날 즐거운 것 같고 다 그 삶을 즐기는 것 같고 그렇잖아. 그 왜 그렇겠노? 그런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런 거지.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딱 사진 찍어가 올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거기서 보여주기 싫은 거는 탁탁 편집해갖고 올리고. 그래, 전부 다 액자 하나 딱 만들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거 보고 그거 보고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그렇지? 그 사람들의 꾸민 모습과 내 그대로 있는 현실을 비교하면 안 되지. 그럼 당연히 내가 더 불행해 보이고 그렇잖아. 그거 보고 왜 내만 이럴까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. 아니 목이 있다요. 아무튼 나도 풍파 대단했지. 어릴 때부터 뭐 굳이 겪어도 되지 않을 일들 다 겪으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까불락거리고 다니면서 잘못도 많이 하고 그 뭐 쓸데없는 허울 속에 같이 가. 실패란 실패는 다 해보고 극하다 보이 좌절하고 주저앉고 자이든 타이든 또 죽을 고비도 몇 번 안 넘긴나. 이 봐라 이거. 이 코도 휙 돌아갔지. 이거 아랫니더여 돌아가갖고 이 말할 때 보면 여 돌아가는 아랫니 위에 것만 살짝 보여갖고 겁나 웃기다니까. 맹구 같고 여도 막 찢어지고 이런데 막 이런데 막 다 찢어지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말해보는 거고 딱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고. 아무튼 그만큼 참 지랄 맞았다 나도.
오래전에 한 번은 진짜 깜깜한 밤에 내가 술에 막 이만큼 취해가지고 걸어가다가 하수구 있잖아, 하수구. 하수구에 한번 빠진 적 있거든. 공사를 하고 이 새끼들이 맨날 뚜껑을 안 덮어놓은 거야. 아무튼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갑자기 막 쑥 하고 빠지는데 와, 근데 그때 그 짧은 순간에 드는 생각이, 아 그냥 이대로 뒤져보면 좋겠다. 진짜 그랬다니까.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. 와, 진짜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진짜 최악이었다. 그냥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 마음이 진짜 최악이었지. 물론 뭐 지금은 뭐 그래 취하지도 않고 또 그래 취해가 돌아다니지도 않는다. 지금은 괜찮다.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한 20년쯤 된다고 하면 그 중에 내가 행복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? 한 5년은 될까?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. 20년 중에 5년? 야,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? 20년 중에 5년. 20년 중에 시간으로 다 따졌을 때 20년 중에 행복했던 시간이 5년밖에 안 된다. 이상하잖아. 근데 그게 왜 그렇겠노? 자꾸 내 머릿속에 안 좋았던 기억만 계속 하는 거야. 안 좋았던 기억들만 계속 떠올리니까 그런 거라고. 어? 그 개새끼, 그 망할년. 하, 내가 그때 형들 따라 안 나갔더라면,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었더라면.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좋았던 기억이 떠오를 리가 있나? 행복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겠나? 분명히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. 어쨌든 이렇게 안 좋은 생각만 자꾸 머릿속에 담아두고 살면 안 좋다고. 어떤 부작용이 생기겠노?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시련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, 그 시련은 요만큼인데 그거에 비해 내가 느끼는 거는 이만큼이라고. 내가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다 보면 시련은 요만큼인데 내가 느끼는 좌절감은 만 이 정도 되는 거지.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닌 일인데 괜히, 아, 난 또 이렇게 되는구나. 결국 내 인생은 이렇구나. 그렇게 하다 보면 내일도 모레도 나는 계속 이럴 거야. 나는 계속 그럴 거야. 살아봐야 뭐 희망이 없네. 아이, 너무 슬프다. 힘들다. 그냥 뒤져보자. 그래 된다니까. 아유 씨. 그럼 반대로 말해. 나 평소에 좋았던 기억들 있잖아. 행복했던 기억들. 뭐 20년 중에 5년이든 아니 1년이나 치더라도 좋았던 기억들, 행복했던 기억들. 그걸 자주 생각하고 그랬으면 어떨 것 같나? 똑같은 시련이 이렇게 나한테 와도 이겨내려고 하지. 응? 이딴 거, 이런 거 시련 조금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면 나는 또 웃을 수 있잖아. 행복했던 시간들 다시 올 수 있잖아. 요것만, 요만한 시련 그것만 딱 이겨내면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행복한 시간들 다시 오잖아. 그래, 설령 정말 지금까지 힘든 일밖에 없었다. 어떻게 생각해봐도 내한테는 좋았던 순간이 요만큼도 없다. 그리고 지금도 그렇네. 그러면 네가 했던 얘기 아무 짝에도 소용없으니까 내 뒤져도 되죠? 안녕? 아니지 미친 새끼야. 그럼 일단 말해. 네가 그렇게 계속 안 좋은 일들밖에 없었다. 근데도 지금까지 살아있다. 그럼 지금까지 겁나 잘 버텨온 거 아이가? 겁나 멋있잖아. 완전 짱이잖아. 계속 버텨온 거. 조금만 더 버텨보자. 야, 억울하지도 않나? 나도 좀 웃어봐야지. 나도 행복해봐야 될 거 아이가? 지금까지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란 단정 짓기에는 우리 아직 얼마 못 살아봤다.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훨씬 많다고. 지금까지 힘들었으면 힘들었을수록 더 빛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나는 믿거든. 내가 저번에 강원도 속초를 한번 가는데, 와, 이 미친 터널이 11km? 12km?
한 그 정도 되는 거야. 와, 중간중간에 내가 얼마나 투덜댔는 줄 알아? 이거 뭐지? 꿈인가? 혹시 내가 졸고 있나? 아, 실제로 졸리기도 하고. 뭐 그렇게 꾸역꾸역 막 계속 달려갔지. 어? 프로 그 뭐야? 화물차 빠르지도 않은 걸로. 계속 꾸역꾸역 가다 보니까 결국 밖으로 나오지. 당연히 환해지고. 야, 인생도 터널이요. 겁나 달려가야지. 아니, 뭐 천천히 가도 돼. 계속 갈 수만 있으면.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. 빨리 가든 뭐 천천히 가든 어쨌든 가기만 하면 결국은 뭐가 나와도 나온다고. 야, 니 내 말 믿고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달려갔고 터널 밖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똑같다? 뭐 그래도 이래 어둡다? 야, 그러면 내가 1억 줄게. 1억. 1억 준다. 1억. 어? 내 저 뭐야 사체를 써서라도 내가 준다. 진짜 약속. 그래, 그래 웃으니까 얼마나 좋노. 지금 봐라, 지금 이런 순간들도 우리한테는 행복한 순간이라고. 네가 그때 나한테 카카오톡 메시지 안 보내고 그냥 뭐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다가 그냥 뭐 뒤져봤으면, 어? 바래? 오늘 우리 옥상에서 먹는 막걸리, 이 우럭, 상추, 깻잎, 이런 것들 다 없는 거라고. 그때 죽었으면 이런 거 다 없는 거라고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, 응? 중미 많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. 봐라, 당장 내일이라도 또 어떤 일이 생길지, 또 어떤 웃음이 나를 그렇게 웃게 해줄지, 아니면 또 때로는 또 한 번의 시련이 나를 힘들게 할지. 야, 기대되지 않나? 어? 네 지금까지 계속 힘들었잖아. 근데 그래도 안 죽고 계속 버텨왔지? 그러면 진짜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졌다고. 이제 한계가 온, 이제 막 참다가 한계가 온 게 아니고 더 강해지는 거라고. 이미 강해졌고 네가 참고 있고 버텨오는 그 순간들이 네가 더 강해지고 있는 거라고. 그럼 말해,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나한테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니까? 진짜라니까? 너는 이미 강해졌다고. 야, 내 말 한번 믿어봐라, 진짜로. 뭐 저 헛소리라 생각하더라도 한 번만 믿어봐라, 진짜. 담배 하나 피자잉. 근데 니 저번에도 했잖아. 니는 주위에 친구들도 많고 그렇게 사이좋은 가족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사람들 많아서 그래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니냐. 근데 사실 맞다. 만약에 내 혼자 했으면 뭐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. 어디 뭐 얘기할 데도 없고 혼자 버텨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외롭고 또 어차피 내 혼자니까 내 주거부도 뭐 어디 슬퍼할 사람도 없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. 근데 네 말이 맞는 게 주위에 누가 있으니까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알지 뭐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. 정말 힘들 때는. 그래서 근데 네가 그랬잖아.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고. 나는 친구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그럼 어떻게 버티라고. 야, 내 있잖아 임마. 지금 니랑 요 옥상 앉아가 이런 막걸리 마시면서 내 있잖아. 니가 왜 혼잔데? 니 스스로를 막 가둬두지 마. 내 있잖아. 니가 누가 됐든 몇 살이든 뭐 남자건 여자건 내한테 연락하라고. 언제든지 오라고. 혼자서 방구석에서 그렇게 울고 있지 말고 같이 울자고. 언제든지 언제라도 내가 반겨줄 테니까 온나. 잘하고 온나. 요 어머 임마, 우리 누나들도 있지, 형님들도 있지, 또 내 아까 동생 저 식당에 일하고 있잖아. 우리 전부 다 술 좋아하거든. 술 막 엄청 마셔요. 그러니까 뭐 같이 한잔하면서 또 내한테 뭐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 있을 수도 있잖아. 난 남자니까. 그러면 우리 누나들한테
얘기하면 된다. 혼자는 힘들어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잖아. 같이 생각하고 같이 나누고 그럼 다 된다니까. 진짜로 힘든 거 네가 털어놓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네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 진짜 된다니까. 현실적인 문제들은 또 여럿이니까 더 좋지. 여러 명의 경험들이 있을 거잖아. 그러면 또 각자의 해답이 있다고. 그러면 얼마나 좋냐. 같이 풀어갈 수 있잖아. 이거 봐라요. 이거 바로 산정인 있잖아. 야, 내 보면서 생각해라. 야, 저런 새끼도 저래 버텨가는데 내라고 못할 거 있나. 야, 씨, 저 새끼도 사는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. 조금만 더 살아보자. 할 수 있지. 같이 여행도 가고, 어? 저 뭐야, 요 앞에 낚시도 가고, 술도 마시고, 술 많이 먹고 뭐 토하고, 술 취해가 놀래도 하고, 어떨 때는 아침에 진짜 일어나기 싫어갖고 막 짜증도 내고, 또 반대로 밤에는 잠들기 아쉽지. 전화기 막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재밌잖아. 잠들기 아쉬워갖고 뭐 그렇게도 해보고. 그래 한번 살아보자고. 그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다 행복이다. 진짜. 그럼 일단 우리 약속한 거지. 응? 절대로 혼자서 생각 안 한다고. 혼자 판단하고 그러지 않는다고. 우리 진짜 약속한 거지. 어? 네 곁에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 안 하고 막 극단적인 그런 결정 안 내린다고. 그 전에 그런 극단적인 결정 내리기 전에 나한테 전화하겠다고. 그러고 낚시하러 가겠다고. 응? 약속했다잉. 같이 여행도 가고 낚시도 가고 시간 있을 때 내 막 운전하고 댕길 때 옆에 앉아가 같이 놀러 당기고. 또 내 동생들 내 친구들 재밌거든. 웃기거든. 진짜 웃긴 새끼들인데. 암튼 그 새끼들도 같이 보고 약속한 거지. 진짜 같이 보자. 이건 약속한 거다 진짜. 절대로 혼자서 죽겠다, 너무 힘들다, 괴롭다, 나는 내일이 없다, 그렇게 내 혼자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막 어? 니리한 생각 안 하는 거다.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좀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내일 얘기하고 일단 나가자. 나가서 한잔 더 하자잉. 나 이거 치우고 온다.